Feel uninvited. Left home in West LA. I'm not excited. So uninspired. On my way to play the bay while you're alone. 오늘은 마트에서 구입한 고기로 스테이크 굽는 법을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마트에서 구입한 고기와 식당이나 레스토랑에서 사용되는 고기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가장 큰 차라면 두께라고 생각합니다. 스테이크 같은 경우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야 충분한 마야르 반응을 낸과 동시에 내부는 부드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트 고기의 경우 통상적으로 고기가 얇기 때문에 고기를 굽는 과정에서 속이 너무 익어버리는 오버쿠킹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마트에서 구입한 고기도 오버쿠킹 없이 맛있게 구울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스테이크를 굽기 전에 실온에 두었다가 구워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두께가 있는 스테이크의 경우 해당되는 말이지만 고기가 얇을 경우 실온에 두게 되면 고기가 너무 빨리 익어버립니다. 그래서 얇은 고기의 경우 냉장고에서 꺼낸 후 바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꺼낸 후 다음에 해야 할 것은 고기 테두리에 힘줄을 잘라 고기가 오므라드는 것을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기의 경우 그렇게 지방이 별로 없는 고기인데요. 특히 한우 같은 경우 수율이 좋지 않기 때문에 테두리 지방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잘 자르지 않으면 고기가 오므라들 수 있으니 칼집을 테두리 부분에 촘촘하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려주겠습니다. 소금의 경우 고기의 양의 0.7%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금을 뿌리실 때는 고기와 손의 위치는 30cm 정도 높이에서 골고루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후추도 뿌려주겠습니다. 이제 팬을 달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팬을 달궈주면 어느 순간 살짝 연기가 나오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때가 후라이팬에 열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때 기름을 살짝 두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기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팬이 얇은 경우 불은 깡불로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구울 때 이리저리 뒤집지 마시고 대략 1분 정도 구워주겠습니다. 옆면을 보시고 하얗게 고기가 완전히 익었을 때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미디움 레어 정도를 원하신다면 10초 정도, 조금 더 익히고 싶다면 15초 정도로 지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스팅 시간은 고기를 구운 만큼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1분 정도 호일에 두었다가 자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테이크 굽는 법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요리법은 마트 고기 같은 얇은 고기에 해당되는 조리법이고 두께가 2cm 정도 이상 되는 정도라면 일반적인 양쪽을 굽는 조리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